그리고 같은 해 11월 왕자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드디어 소윤세자가 조선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선생님, 근데 갑자기 풀어준 이유는 뭐예요? 자, 그동안 청나라가 소윤세자와 복림대군을 잡아둔 이유는요, 명나라와 조선이 내통하는 걸 감시하고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근데 지금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1644년 11월 11일 형 소윤세자의 영국 귀국을 명령합니다. 다만 복림대군은 약 5개월간 국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청나라는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시간을 두고 차례로 왕제들을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북경에서 출발해 1645년 5월 14일 청나라에서 약 8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복림대군이 돌아온 겁니다. 자, 이 고향으로 돌아온 복림대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엄청 기뻤겠죠. 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복림대군의 표정은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낯빛은 어두운 데다 어딘가 슬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지? 조선에 도착하기 전 복림대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로 청나라에서 동고동락했던 형 소윤세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겁니다. 복림대군이 소윤세자 다음으로 귀국에 오른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딱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북경에서 본 게 마지막인 게 된 거예요? 와, 이것도 좀 슬프다. 근데, 같이 고생했는데. 그런데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만큼이나 복림대군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형 소윤세자의 죽음에 관한 희귀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소문의 내용은 복림대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인조가 형 소윤세자를 죽였다는 소문입니다. 예? 복림대군이 없던 조선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소윤세자가 죽기 5개월 전인 1644년 11월 귀국길에 오른 소윤세자는 추운 겨울 약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조선에 도착합니다. 긴 여정 끝에 조선에 도착한 소윤세자의 몸 상태는 이때 어땠을까요? 원래 몸이 허약해요. 그랬는데 더 심해졌겠죠. 소윤세자 몸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북경에서 출발할 때부터 좋지 않았던 소윤세자의 상태는요, 귀국 후에도 나아질 낌새가 보이질 않았죠. 새벽 내내 숨이 차고 두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원들이 탕약을 마쳐도 소윤세자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때 한 내의원 의관이 세자를 진맥하더니 진단을 내립니다. 병명은 학질. 학질이 뭐지? 학질. 그러니까 당시 소윤세자가 겪은 학질은요, 지금의 말라리아 증상과 비슷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질에 걸리면요, 몸이 덜덜덜 떨리듯 춥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턱 칠 듯 온몸에 열이 나서 환자들은 심한 갈증과 두통으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 인조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직도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느냐? 괜찮습니다. 믿을 만한 어의를 뽑아 곁에 두고 꾸준히 치료하거라. 한 의원에게 세자의 병을 낫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한테요. 이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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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형익은요, 충청도 지역에서 기묘한 침술로 아주 유명한 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영희의 침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번침. 번침? 네. 아마도 침을 놓고 주변을 뜸으로 감싸는 침술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익의 침술이 유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주받아 몹쓸병에 걸렸을 때 이영익의 침을 맞으면 씻은 듯이 병이 싹 낫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능력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현세대 치료를 맡겼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현세자가 이영익에게 치료받던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소현세자가 처음 이영익에게 침을 맞은 건 4월 24일 새벽 3시. 침을 맞고 난 뒤 소현세자의 병이 차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새벽 3시. 명시전! 명시전! 이영익은 전날과 같은 자리에 침을 또 놓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침을 맞고 난 다음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현세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더니 두꺼운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세자 저하께서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약방에선 열을 내리기 위해 탕약을 대령했죠. 그렇게 펄펄 끓는 열과 오한에 시달리기를 반복하던 소현세자는 그날 정오 창경궁에서 돌연 숨을 거둡니다. 아니, 침 두 번 맞고요? 네. 그런데 소현세자의 시신을 염습하던 날 사망한 소현세자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소현세자의 시신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소현세자의 그 눈, 코, 입, 귀에서 새빨간 피가 흥건히 흘러나왔고 온몸이 검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자, 소현세자의 미스터리한 죽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약에 중독된 것처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죽음과는 달랐다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왜냐면 침술이 좋아서 데려온 사람인데 그 유명한 사람이 와서 침을 놨는데 두 번 만에 죽었다는 건 좀 의심해볼 만하죠. 소현세자의 죽음 후 허망하게 아들을 잃게 된 인조는 어찌 슬펐던지 곡기까지 끊으며 소현세자의 죽음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 괴이한 침술로 세자를 죽게 한 의원 이영익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인조는 곧바로 어명을 내립니다. 자, 인조의 어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세자는 학질로 죽은 것이다. 이영익을 굳이 잡아다 국문할 것 없다. 재차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어허... 당시 치료를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벌어지면요 당연히 법에 따라 신문을 하고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인조가 이영익의 죄를 묻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상하네요. 게다가 대신들이 장례 절차에 따라 소현세자의 관을 모실 찬실을 준비하기도 하니까요 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실은 설치하지 말도록 해라. 인조가 나서서 아들의 장례를 간소하게 진행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성대하게 치르면 성대하게 치렀지 이거를 간소하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영익은요 인조의 전담 주치의였습니다. 무려 12년간 인조 가까이 있었던 측근인 셈이죠. 오, 이상하다. 자, 여러분들, 복림대군이 조선에 와서 들은 끔찍한 소문 기억나십니까? 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 같아요. 그렇죠. 복림대군이 들은 이 소문 정말 사실일까요?